호돌이 썰툰. 호돌이의 사이다툰. 서울에 있는 현재 27살에 모기업에서 개처럼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야. 오랜만에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어느 여성분이랑 같이 오더라. 참으로 어여쁜 듯 보였으나 성질머리가 고와 보이진 않았어.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와 과거 함께해왔던 또라이진 얘기나 가볍게 드립하며 놀다 가고 싶었던 나는 솔직히 자리가 좀 불편해졌으나 매너상 반끗 웃으며 인사를 건네줬어. 여자의 설명을 듣자 하니 남녀평등을 가장한 여성 우월주의를 앞세워 남성들을 거세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뿌리, 이모여대 졸업반이었어.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지. 나는 최대한 열의를 다해 매너를 폭발시켰어.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본인이 아는 누나와도 선후배 관계고, 나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우리는 간단히 맥주를 한잔하기로 했어. 난 대립이 나올 테니까 자기가 산다는 친구의 제안에 매우 기뻐 당연히 참석. 그 여자도 어차피 저녁 약속 없다며 동참. 우리는 맥주집으로 이동했어. 한창 잘 먹던 중에 2000통이 세 번째 리필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. 고학력 이화여대께서 내 학력을 물어봤어. 지방대 디자인대 출신인 나는 그래도 당당히 나름 자랑스러운 학사 정보를 열람해줬어. 그러자 그 여자 얼굴 개똥 보는 표정으로 돌변하고 내가 살짝 기분 나빴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참고 넘어갔어. 근데 사람이 참아주는데 계속 내 인내심을 쿡쿡 쑤시는 거야. 그 학교 나와서 그 회사 어떻게 들어갔냐? 학연 없어서 사회생활 힘들겠다. 왜 편입 받았냐? 서울 일반 4년제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살기 힘들겠다 등등. 내 점점 심기가 불편해졌어.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친구 녀석이 중재를 시작했지만 그놈도 Y대 출신. 아 왠지 모르게 그놈도 얄밉더라. 결국 2차 감자탕집에서 그 여자가 오빠는 학력 때문에 발목 잡히겠네요 라는 말에 드디어 뚜껑이 열렸어. 야 너 영문과라 그랬지? 네 4학년이요. 너 나랑 영어로 대화해보죠. 네? 나 9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어. 그동안 이태원 놀러가거나 미드 볼 때나 사용하던 랭귀지 포텐셜 풀 개방했어. 그때 꽤 취했는데 어떻게 그리 말을 잘했는지 아직도 의문이야. 주제는 프리. 그냥 이거저거 그냥 막 다 뱉었어. 그 여자 really? I see. 드립 남발하다가 어버버버 하다가 침묵. 야 너 영문과라며. 대한민국 최고 명문여대에서 4년 공부하고도 영어 한마디를 못하면 어떡해. 그 학교는 리액션만 가르치니? 안타깝다 정말 라고 말하니 여자 얼굴 잘 익은 자두로 변했어. 친구랑 나랑 술 퍼마시는 거 맞춘다고 퍼먹어 대던 여자 집에 가다 넘어져서 무릎 다 까지고 겨우겨우 택시에 쑤셔 넣어서 보냈어. 다음날 아침에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오빠한테 연락해 하고 문자 보냈더니 답 없어. 자존심 많이 상했겠지?